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로 분류된 도민 8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원주와 횡성 등 도내 보건소에 신고된 의심 환자 8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내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환자 5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의심 환자 검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중국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감염증 의심되면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주년을 맞아 평창에서 올림픽 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평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의 결과물은 UN 등 국제기구에 정식 의제로서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진아 기자입니다. 세계 평화 지도자와 활동가 등 천여 명이 평화의 도시 평창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화의 등불을 밝히고 사흘간 한반도 종전과 세계 평화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평창 평화 포럼은 올림픽 유산인 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에서 종전을 대주제로 잡았습니다. 스포츠와 경제, 비무장지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 분야별로 분단을 뛰어넘어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합니다. Whatever you may be, wherever you may be living, I think everybody should be able to enjoy. 또 세계 유일 분단 지역인 강원도는 남북 간 평화와 신뢰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만큼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해 의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주년이 되는 한국전쟁을 이제 끝내자. 종전선언을 하고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요청을 우리가 결의안에 참석자들은 남북 단일팀 출전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평창 올림픽의 감동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길 소망했습니다. 이외에도 UN 창립 75주년 특별 세션과 평창군 등 다양한 기관이 11개 세션을 열어 평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앞으로 10년간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목록이 담긴 평창 평화의제 2030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앞서 보신 평창 평화 포럼 이틀째인 오늘은 분야별 핵심 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세션에선 남북이 함께하는 DMZ 유네스코 생태평화도시 등재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올림픽 휴전과 동계 유스 올림픽 세션에선 이희범 전 평창 조직위원장을 좌장으로 구닐라 린드베리 IOC 위원, 유승민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이 연사로 나서 평창 겨울올림픽 유산 확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하루 한국금융연구원, 강원연구원 등 16개 기관이 주관하는 11개 세션이 진행됩니다. 동해시 펜션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주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2개 반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관내 숙박업소를 돌며 미신고 영업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며 가스와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